둘, 셋, 야! 오, 야! 어, 뭐야? 너 차 샀어? 에버, 나 아빠가 타고 다니라고 차 주셨어. 그래? 좋겠네. 난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아이, 재수없는 금수저 녀석. 너 대학교 가는 길이지? 내가 태워다 줄게. 아이, 타 빨리.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래. 아이, 버스 타고 가면 뺑글뺑글 돌아가잖아. 빨리 타. 사실 너 태워주려고 여기서 너 기다린 거야. 어이, 그래? 그래라 그럼. 자, 그럼 안전벨트 매고 출발. 어때? 요즘 대학교 생활은 재밌어? 나도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에이, 그냥 그렇지 뭐. 너 같은 부자들은 대학교가 노는 곳이겠지. 난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바닥바닥 살고 있는데. 난 말이야, 가끔 너랑 고등학교 때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PC방도 같이 갔던 게 생각이 나. 그때가 정말 즐거웠는데, 그치? 그래, 재밌었지. 에, 그때 내가 왕따라서 친구라고 너뿐이었잖아. 그랬었나? 친구는 개뿔. 네가 그냥 돈이 많아서 내가 놀아준 거지. 그래서 항상 나는 너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야. 고마워. 그리고 필요한 게 있거나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너 취업하기 전까지는 맛있는 건 내가 다 살게. 그리고 나도 힘들 땐 너한테 찾아가도 되지? 에이, 그러던지. 그래, 고마워. 넌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야. 너 역시 너밖에 없다니까. 야! 앞에 들어온다! 주인공아! 주인공아! 어? 엄마? 엄마? 저 앞이 안 보여요. 안심하십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이 환자분, 교통사고 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지금 사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수습이 잘 끝나서 목숨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평생 앞이 안 보인다고요? 예, 아무래도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예. 말도 안 돼.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럼 저랑 같이 탔던 친구는 어떻게 됐죠? 예, 그분은 그 친구분 병원비까지 전부 계산하시고 먼저 퇴원하셨습니다. 예예. 예? 저는 눈이 안 보이고 그 녀석은 멀쩡하다고요? 어찌됐던 그 두 달간은 입원해야 되니까 그동안 안정을 취하고 계십시오. 엄마! 엄마! 응? 엄마 친구 연락 없어? 엄마! 에휴, 걔가 그렇게 보고 싶니?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연락도 없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뭐? 친구? 힘들 때 도와주겠다고? 그런 건 개뿔! 오늘부터 널 평생 저주할 거야. 제발, 신님. 저를 이렇게 만든 친구. 양심도 없는 녀석이니 그 녀석의 심장을 터뜨려 죽여주세요! 그렇게 매일 밤 주인공은 신님에게 친구를 죽여달라고 항상 기도했다. 그 후 주인공은 죽었다.
애가 오빠 돈도 없고 내 아내와 자식을 먹이려면 안 되겠어.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어느 날 한 거지가 풀밭에서 잡초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림새가 좋은 부자가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에휴, 배가 많이 고프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에휴, 그러면 저희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저 자식이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당신을 초대한 게 맞을까요? 아빠, 정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아, 진짜로 기로 진짜 날 초대하셨다니까. 가자고. 아, 오셨군요. 아, 여러분들을 위해 식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입니다. 자, 자, 이쪽입니다. 일로 오십시오. 뭐야 이 냄새나는 것들은. 옷이 저게 뭐야. 좀 전설 어칠 떨어져. 완전 격이 다른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온 거지. 정말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예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음식은 제가 따로 차려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자자자자. 아, 자 여기입니다. 아이 저희 집 정원은 넓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응? 뭐해 안 먹고 빨리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0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벌써 20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꾸준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의사선생님, 제 친구가 심장이 위독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제 심장을 꼭 친구에게 이식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상심이 클 테니 이 사실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되네요. 자신의 심장을 친구에게 이식하였지만 이를 모르던 친구는 신님에게 기도를 올려 양심 없는 친구의 심장을 터뜨려 죽여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심장은 이식받은 심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친구의 우정이지만 결말이 참 처참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 풀을 먹고 있는 거지를 본 부자는 자신의 저녁 식사 파티에 초대합니다. 부자는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며 정원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풀만 잔뜩 있었죠. 부자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풀을 주기 위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마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0탄이 끝이 났네요. 21탄은 좋아요 5,000개를 눌러주시면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